방적이란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는 일이다. 직물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방적과 직조를 통틀어 방직이라 한다. 견과 같은 장섬유는 그대로 수속해서 꼬면 실이 되는데, 면이나 양모 등 단섬유는 재진 빗질, 가지런히 배열하고 한 자리에 모으는 등 많은 공정을 거쳐 비로소 실이 모양으로 된다. 이중 예부터 가장 기계화되었고 고도의 기술이 발달한 것은 면사방적이다. 면방작업은 원면에 꾸린 짐을 풀고 고밀도로 압축된 것을 푼 다음 잔물을 제거하고 자리 모양의 랩을 형성하는 혼타면 공정부터 시작된다. 계속해서 소면기에 걸어서 와이어브러시 모양의 철사를 원통에 감은 침포에서 섬유를 한 가닥씩 분리시켜서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의 슬라이버를 형성한다. 이 슬라이버를 차례로 잡아내려 꼬으며 이것을 2, 3회 되풀이하여 세사로 만들어 스핀들에 끼운 목관에 감는다. 이것이 연조, 조방, 정방 등의 공정이다. 그러나 이 실은 길이가 짧아 그대로는 직물의 횡사로밖에는 쓸 수가 없으므로 바인더로 실을 잇는다든지 하면서 다시 감고 또한 2, 3가닥씩을 합쳐서 복물이나 직물의 날실로 쓸수 있는 실을 만든다. 양모방적의 과정도 면방과 거의 동일한데, 동물섬유임으로 처음에 품질균일화를 위한 선별이나 부착한 유지를 제거하기 위한 세모작업이 추가된다. 또 섬유가 면보다 약간 길기 때문에 그 후에 소모정방 등에 사용되는 기계류도 면방 때보다 약간 대형이다. 합성섬유는 혼방되고, 면 또는 양모의 어느 편이 공정에 의하여 방적되는 일이 많다. 독특한 공정으로서는 예컨대 나일론 섬유 자체의 양모 모양의 감촉을 만드는 울리가공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에 방적 공정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